아, 여기 망향정 앞에 길거리 카페. 뭐 먹고 갈래? 뭐 먹을래? 지니 카페에서 뭐 먹을까? 요 길거리 카페, 여기가 이제 그 울진의 관동팔경의 하나인 망향정 앞입니다. 망향정 앞에. 망향정 앞에, 아, 여기 지금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바닷가하고, 여기가, 요게 이제 지금 카페, 길거리 카페, 차를 개조해서 길거리 카페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여기가 망향정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인데, 여기 데크로 해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쭉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저 해놨습니다. 여기 지금 차를, 제가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를 한잔 뽑았는데, 이걸 마시면서, 차도 마시고 망향정 바닷가를 한번 이렇게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에 없었는데 최근에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화장실도 있고 한번 제가 쭉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기 야, 이거 한번 보세요. 죽이지 않습니까? 아, 걷기가 아주 좋게 바닷가에 이거 데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낚시하러도 오고 캠핑 차박도 하고, 여기 지금 앞에 저 텐트 보이시죠? 여기 낚시 오신 분들, 캠핑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오고 가시네. 막, 한 폭의 그림 아닙니까? 예. 여기는 울진 망향정 바다 앞에, 길거리 카페입니다. 길거리 카페. 뭐 먹고 갈래? 좀 전에 그, 제가 보여드렸죠? 카페. 거기서 그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저 걸을 수 있게끔 아주 데크 길을 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낚시할 수 있게끔 낚시꾼들이 유유 낚시 이렇게 쫙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저 앞에 낚시하시는 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쭉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쭉 걸을 수 있게끔 또 여기는 이렇게 텐트를 치고 캠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닷가에는 저기 갈매기도 나르고 배도 떠 있고 정말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앞쪽은 이제 바닷가인데 이 맞은편은 또 소나무 숲이에요. 소나무 숲이라 가지고 시원하고 참고로 여기는 울진 도로가 7번 국도인데요. 7번 국도, 그 도로 외곽 도로입니다. 외곽 바닷가. 여기 사실은, 캠핑이라든지 여행을 위해서는 이 길을 다녀야 돼요. 동해안 다닐 적에 바닷가에 길이 있습니다. 영덕에도 있고 삼척에도 있고. 이쪽으로 다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저 동해안의 낭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저 7번 국도로만 따라서 가시면은 큰 낭만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대신 빨리 갈 수는 있죠. 7번 국도가 길이 상당히 좋고 차량 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길은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망향정 앞 바다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길거리 카페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쪽은 소나무 숲입니다. 전부 소나무 숲이고 카페에서 차 한잔 또 드시는 분들 또 계시고 차들도 또 많이 주차가 돼 있고 하네요. 여러분들 울진에 오시면은 망향정 앞 바닷가에 길거리 카페 이 사장님이 캘리그라피 글씨도 잘 쓰시고 또막 온갖 음식 차뭐 이런 걸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길거리 카페에 가보시면은 먹을 것이 차 안에 수두룩합니다. 경상도 말로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윤세정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너무 멋진 오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